팩트를 얘기해야지. 그러니까 둥근 애가 떴습니다를 배웠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고 끝나고 나면 그때 네모난 가방 제가 란도셋이라고 해서 일본 말로 란도셋.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요만한 빵을 일주가 빵을 줬어. 그래서 기락판 같은 그런 빵이잖아. 일주가 빵이야. 이렇게 규조가 생겼어. 내 기억이 안 나니까. 그냥 이렇게 옥수수 빵을 이만한 걸 이렇게 잘라서 줬어. 일주가 걸 줬는데. 그래서.